15년 전 10명의 부녀자를 죽이고 허련히 사라져간 용의자는 공소시효 말소인 오늘로 법적인 무죄가 됩니다. 최 반장님, 오랜만에 보는데 반갑지도 않으신가 봐. 웃어요. 범죄의 완전함을 스스로 깨는 이유는 뭡니까? 죄책감이라고 해두고 싶군요. 이 새끼가 꿍꿍이가 있어, 꿍꿍이. 회개하고 이미지 막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. 아이러니한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식당 중에 이러는 게 더 아이러니해요. 네가 연예인이냐? 좀 늦으셨네요. 이거나 처먹어. 이두석이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좀 보세요. 나도 지금 다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야, 지금. 무슨 냄새 안 나? 인범이 맞으면 뭐합니까? 잡아 쳐놓지도 못하는 거. 이두석, 내가 데려옵니다.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해서 단순 실종으로 처리된 사건이 하나 있고 그게 범인의 마지막 범행이었다고 확신합니다. 정수현, 왜 죽었다고만 생각해?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증명해 보일까요? 기자들 불러. 우리도 쇼 한번 하게. 여기서 끝내자.